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여주입니다. 애톡쇼 오늘은 저희 디스플레이 네. 업종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김소원 연구원 모시고 또 실적 나온 부분들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이제 나온 지한 보름 정도 돼가기는 네, 합니다만 워낙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거 좀 보고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3분기 실적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6.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44억 원으로 저희 예상치 그리고 시장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추이 보시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가 7개 분기 만에 영업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LCD 패널 가격이 이제 계속 빠지고 있다가 3분기부터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면서 TV 수요가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이제는 아예 뉴노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IT 제품이라고 하면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이쪽 출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 2분기만 잠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3분기 이어 지금 4분기까지도 IT 제품 출하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호실적에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이제 판관비 정도를 보시면 이제 매출액 대비 판관 비율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구조 조정을 단행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판관비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나오면서 영업이 호조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한 것은 고무적인 사실인데, 매출액 6조 7천에 영업이익이 1,600억이면 영업이익률이 그냥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이제 7개 분기만에 사실 LCD 업황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가 사실 2년 만에 흑자를 돌아선 거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좀 우리가 뭐그 IT 제품의 수요가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나타나는 저게 그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패널 가격 그렇죠. 경향이잖아요. 패널 가격이 그 사이에 보면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었는데, 이게 패널 가격이 상승으로 그 턴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LCD 패널 네, 가격. 맞습니다. 저도 이제 LCD 패널 가격 이렇게 오랫동안 오르는 건몇년 만에, 제가 물론 업력이 길진 않지만 중국 애들이 망했나? 그게 수요단에서의 영향도 있고 공급단에서도 영향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급에서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 화면을 보시면 LCD 패널 가격 추이입니다. 이게 이제 65인치 패널, 55인치, 43인치, TV 패널 가격을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정도부터 이제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3분기 내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4분기까지 지금 이거 10월 가격까지 반영이 된 건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분기 호실적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럼 수요단에서는 어떤 영향을 줬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월별 TV 세트 출하량 추이예요. 그래서 4월에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5, 6, 7, 8, 9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수요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TV 수요가 왜 이렇게까지 좋냐? 아무리 집에 많이 있어도 TV를 다 바꾸지는 않을 텐데, 그런 궁금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특히 3분기에 북미 TV 수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3분기에 북미만 전년 대비 20% 이상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 관련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을 북미나 유럽에서는 TV 판매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TV나 IT 기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분기 미국과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TV 수요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써보는데, 제가 이제 저기 그 자금 관리를 하거든요. 써보면, 3분기에 들어가면 3분기, 4분기 초가 되면 원래 적자가 났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10월 근처에 추석 끼고 해서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그렇죠. 오면은 그렇죠. 아, 한 3, 300확 깨지니까. 근데 이번엔 이제
못 나가잖아요. 네, 돈이 남죠. 네, 근데 그러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세탁기도 다 바꿔줄까? 네, 아니면 뭐 TV는 이제 스폰을 받아서 이제 내 돈을 바꾼 건 아니지만 같이 여행 가는 사람이 자기 돈이 남으니까 TV 하나 사줄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적이 그제 수요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시상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IT 제품 최근에 수요 많은 게 이제 해외여행 못 가는 돈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라도 바꿔볼까. 왜냐면 저기 그 해외여행 또 가는 것도 재미니까 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갔다 그렇죠. 오게 되면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와, 몇백이 이제 드니까요. 그렇죠. TV 사놓고 네, 이제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는 거. TV를 통해 가까운 데 가니까 그렇지 저쪽에 뭐 유럽이라든지 미주 쪽으로 갔다 오면은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그렇죠 했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걸 아낀 돈들이 이제 TV로 내구재 쪽으로 네 IT 제품과 TV로 예. 차를 바꾸는 것도 아마 그런 일일 테고 네. TV 냉장고 그리고 저기 저 그 세탁기 네. 바꾸는 거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올 만한 돈들이 좀 있었다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이제 TV 수요가 주변에서도 요즘 굉장히 저한테 TV 이제 상담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좋냐고? 어떤 TV를 사야 좋은 거냐? 하이마트 직원입니까? 최근에도 굉장히 그런 걸 많아진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확실히 TV가 판매 TV 판매가 강세가 맞구나. 네, 네. 체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요는 그렇게 해서 늘었고 공급단에서도 이슈가 있었다고 그렇죠. 했어요. 공급단에서 약간 저도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인데 왜 공급단에서 이슈가 있었을까? 그래서 요거를 근데 최근에 이제 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네. 조금 그 이유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AUO라고 하는 대만의 LCD 패널 업체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 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달리 OLED는 거의 안 하고 그냥 순수 LCD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CD 업황을 더 좀 깊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도 LG 디스플레이와 유사하게 8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이번에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실적 발표의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일단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도 일부 반도체 부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일부 부품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패널을 만들 때 여러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거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패널 자체의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동안 LCD 산업의 공급 과잉이 중국이었는데 왜 중국에서 그렇게 공급 과잉이 일어났냐 하면 중국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막대하게 뿌렸었어요. 네. 그래서 보조금을 줄 테니 투자를 해서 이걸 LCD 캐파를 키워라 이런 스탠스가 지속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이 디스플레이 쪽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AUO에서 직접 언급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LCD 캐파시티의 확대 속도 자체를 좀 최근에 크게 둔화시키고 있는 것이 관측이 된다. 이게 이제 공급단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코닝이라는 미국의 글래스 업체가 하나 있어요. 네, 있죠. 네, 이 회사도 이제 실적 발표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 어떤 걸 만드냐면 유리 원장 위에 이제 유리 원장을 사용해서 패널을 만들어요. 근데 그 유리 원장을 만드는 게 이제 코닝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그 유리 원장의 수급이 거의 타이트할 것이다. 밸런스 하거나 거의 타이트하고 현재는 또 타이트한 상황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고 밸류체인 자체가 지금 꽤나 타이트한 상황이다 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패널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부품들 또한 좀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네. 패널 자체의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가 뭔지 조금 좀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네, 네.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고 하는데요. 구동하는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칩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칩을 설계하는 DDI 업체가 있고 설계도를 받아서 그걸 대신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위탁하는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그렇죠.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운드리의 지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 뭐 TSM, 잘 아는 TSMC나 해외 업체들, 그 업체들도 지금 파운드리의 캐파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DDI를 만든 캐파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전반적으로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패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저기 그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그 이 반도체는 패널의 크기에 상관없이 네.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다 그 DDI 칩이 들어갑니다. 중소형에도 LCD, OLED 그리고 크기 모두 상관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뭐 휴대폰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확 늘어나면 그렇죠. 그것도 저기 그저 그 DDI 칩 영향이 DDI 칩이 공급 부족에 빠지는 그런 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LCD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DDI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죠. 물론 DDI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OLED냐 LCD냐 중소형이냐 대형이냐 이것 따라 다 지금 다른데 그렇죠. 지금 대형 LCD 쪽이 더 조금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요도 많이 늘었고 공급단에서도 뭐 부품단에서의 공급 차질이나 또 지원금이 네. 보조금이 덜 나오면서 이제 캐파 확장하는 데에 네. 대한 니즈가 좀 떨어졌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LCD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실적이 지난 분기 확 좋아졌어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 LCD 쪽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LCD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그러면 그쪽에서의 정리는 그래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쪽이 좋기 때문에 좀 가져가는 건지 그렇죠. 사실 저희도 되게 빨리 연말 올해는 연말 정도에는 이제 LCD 라인 일부를 철수를 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물 들어올 때 노를 또 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좀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이제 패널 업체들이 원래는 이제 빨리 닫으려 했던 이 LCD 라인을 좀 연장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긴 LCD 쪽에서 워낙 저기 그 굶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저기 그 손실을 좀 메꾸기도 메꾸기 위해서 그 연장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막 연말에 닫는 게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동을 할 것 같고 아무래도 고객사가 또 우리 지금 너무 필요한데 닫지 말고 해달라 하면 솔직히 패널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네. 안 됩니다 하고 닫기도 어렵고 원래는 안 됩니다 하고 닫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힘든 상황이면 조금 이제 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익이 또 오랜만에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패널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닫을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을 다 봤지만 이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에 따라서 라인 철수의 시기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렇겠죠. 네. 어때요? 이제 좀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 일시적인 저기 그 뭐 코로나 국면에서 나타나는 저기 현상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저도 사실은 3분기만 바짝 오르고 다시 꺾이지 않을까 4분기부터 이렇게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그렇게 3, 4분기가 이렇게까지 잘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오랜 추세로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원래는 저도 이제 3분기까지만 긍정적으로 봤다가 이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 패널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 또 다른 점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BOE도 LCD 쪽 사업이 있고 OLED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근데 중국 이제 BOE도 OLED 쪽이 대부분이 이제 화웨이 매출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 제재 때문에 화웨이가 네.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렇죠. 그 말은 BOE도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OLED에서도 지금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LCD에서라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회사 전체 실적이 굉장히 망가질 위험도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수익성 확보를 하려고 스탠스를 많이 바꿨습니다. 원래 공급 과잉의 주범 그리고 LCD 패널 가격 하락의 주범이 중국 업체들이었는데 맞아요. 중국 업체의 스탠스가 바뀌다 보니 전반적으로 LCD 산업이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분간은 중국 업체들이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OE도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LCD 산업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완전 단기 추세는 아니다. 그래도 반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을 트렌드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뭘 봐야 할지도 저희 궁금해요. 이제 이후에도 중국 업체들이 이제 중국 업체들 그래도 내년에 계획한 LCD 캐파 확대 그 램프업할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계획들을 어떻게 진행하냐, 그냥 계획대로 내년에 바로 그냥 가동을 시작하냐,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지연을 시키고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냐, 요거는 조금 더 내년에 봐봐야 할 포인트고요. 네. 또 추가로 지금까지는 IT 수요와 TV 제품의 수요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또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또 심해지고 있어서 네. 수요 또한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지 이걸 또 내년에 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AU 실적 발표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저는 이제 IT 제품 수요도 올해까지만 좀 좋다가 내년에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3분기만 하더라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 모니터나 IT 제품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코로나 관련 수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게 IT 제품의 수요 강세도 단기 추세가 아니라 이게 아예 뉴 논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냥 내년까지 호실적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추세는 LCD 보다는 이제 OLED를 채택하는 이번에 아이폰 12도 네. 전격적으로 이제 OLED를 채용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이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네. 여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우리 쪽도 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OLED 업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는 OLED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2분기에는 보시다시피 거의 적자를 기록한 적은 처음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을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2분기 적자 쇼크를 냈었습니다. 3분기 실적에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거의 원화로 환산하면 매출액 분기 매출 한 1,400억에 영업이 575억 원 정도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직접 언급한 거는 7월부터 고객사의 출하량, 그러니까 고객사 향으로 출하량 확대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그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 2개 분기 동안은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네. 정말 오랜만에 이번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맞아요.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숫자를 제시할 때도 굉장히 정말 달성 가능한 안정적인 수치만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실적 발표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보수적인 이제 숫자보다 훨씬 잘 나오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 거의 4억 불 정도의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숫자를 좀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2개 분기만에 매출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자체가 소재 수요 가시성이 확대됐음을 많이 좀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언급한 거는 고객사의 재고 소진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 가이던스 도달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을 여러 번 좀 강조를 한 점도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출하량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제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네. 내년 말 기준으로 이제 고객사들의 OLED 캐파가 19년 말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파가 넓어지면 그만큼 이제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그럼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좀 내비쳤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OLED TV 패널 생산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한국 OLED TV 가격을 하락시켜 주면서 이 OLED TV 시장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스 디스플레이가 연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 소재 OLED 소재에 대해서 기대감도 다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 업체들의 이제 OLED 소재 업체들이 다 좀 주가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4분기가 3분기보다는 실적이 대부분 하락하는 좀 사이클이니까 네.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 주가 조정기를 활용해서 다시 이 OLED 소재 업체들의 비중 확대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는 업체는 그 OLED 패널 만드는 회사의 소재를 공급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삼성 디스플레이, 네. 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BOE 모든 업체들은 이 회사의 소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독점으로 공급하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OLED 소재에는 유니버스 디스플레이가 다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LCD에서 OLED로 이제 바꾸는 저희 세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수요를 일으키는 휴대폰 업체라든지 얼마나 전환이 많이 됐어요? 이거 특히 또 비싸잖아요. OLED.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전체 스마트폰의 침투율을 보면 아직도 OLED 패널 침투율이 한 30% 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까지는 이제 LCD 패널 가격 대비 OLED 패널 가격이 훨씬 비싸다 보니 네. 침투율 속도가 굉장히 느렸지만 최근부터는 이제 OLED 캐파도 다 넓어지고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OLED 패널을 생산을 하면서 가격도 조금 더 고객사들이 받을 수 있는, 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침투율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실 스마트폰의 명품계는 애플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애플이 전량 OLED 모델을 채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모바일 세트 업체들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 김소원 연구원이 삼성 출입은 안 하시는 모양이네. 삼성 출입을 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지 않죠. 저는 당연히 삼성을 더 좋아하지만 늦었어요. 그냥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800불 이상의 모바일 시장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냥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 1위는 삼성이지만 그 하이엔드에서는 애플이 훨씬 점유율이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충성도가 높으니까. 가격도 훨씬 비싸고. 그래서 그 애플이 하는 걸 특히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애플이 전량 OLED 채택했다는 거는 향후 OLED 침투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 신모델은 다 OLED가 들어가요? 네, 4개 모델 전부 OLED가 처음으로 이제 채택이 됐고요. 그 패널을 이제 국내 저희 한국 국내 업체들이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도 보면 이제 비트크로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OLED 패널 가격이 아무리 내려온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이제 LCD하고 이제 가성비를 따지게 그렇죠. 될 텐데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뒤집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어때요? OLED 스마트폰용 OLED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리지드 OLED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플렉서블 OLED라는 걸로 나뉘는데요. 플렉서블 OLED가 이번에 애플에 채택한 OLED고 리지드 OLED가 이제 딱딱한 말 그대로 구부러지지 않은 OLED 패널이에요. 근데 지금 리지드 OLED는 아예 LCD 패널 가격과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OLED 침투율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기왕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라인을 이제 철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전부 다 이제 OLED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LCD 사업부에서는 계속 돈을 벌고 예를 들면 IT 제품들. IT 제품은 되게 LCD 패널이어도 수익성이 좋아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거는 TV 쪽이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IT 제품용 LCD 사업부는 지속을 하고 TV 쪽은 닫고 이외에 OLED에서는 이제 중소형 쪽 OLED는 계속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믹스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는 그 정도 상황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안에 너무 덥죠? 예. 그만 더운 거 아니죠? 용건이 쓰러지실까봐 약간 걱정이 됐어요. 히터를 욕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예, 우리를 그냥 그러게요. 아우슈비츠? 삶아보려는 제작진에 저만 더운 줄 알았습니다. 좀 일 끝나가니까 뭐 괜찮아지겠죠?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쭉 LCD 받고 OLED 받고 궁금한 건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LCD 쪽 좋아지면서 고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을 패널 업체들을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이제 소재단에서의 또 호황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OLED 쪽에서 그쪽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 건지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세요?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국내 업체들도 LCD만 퓨어하게 하는 소재 업체들은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LCD에서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국내에서는 클 것 같고 이외에 이제 OLED는 이제 막 가동률이 지금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재 업체들의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OLED 소재주라고 저희 이제 좀 꼽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 제 이제 담당하는 업체 중심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덕산네오룩스가 이제 필요한 OLED 소재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덕산네오룩스의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덕산테코피아 이런 업체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사실 OLED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저기 DDI를 또 저기 가지고 구동을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소재도 있지만 또 장비주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저기 그 BOE 그 이야기 나오길래 재빨리 그 저 뭐 비아트론을 쳐봤거든요. 왜냐면 BOE가 지금 충격을 받으면 BOE 쪽에 매출 비중이 너무 높은 그 비아트론이 이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봤는데 그냥 LG 디스플레이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장비 업체는 조금 더 다른 게 업황이 완전히 좋아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 추가 투자를 진행하기 그렇죠. 때문에 추가 투자에 대한 스케줄이 가시화됐을 때 이제 장비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이제 추가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스케줄은 지금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밀리기도 했고 그래서 또 중국 업체들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아직 중국 업체들도 조금 투자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 장비 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소재 업체들을 좀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뭐 저기 그 장비는 나중에 저기 그 설비 증설이 있을 때 영향을 그렇죠. 받는 것이고 그렇죠. 소재 업체들은 당장 만들어야 되니까는 뭐 그 원재료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조금 다른 거죠. 네. 소재와 장비는 네, 지금은 소재에 조금 더 집중할 때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5조 3천 정도 되고 네. 이 정도면 적당한 밸류예요? 아니면 10조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일단 단기, 장기 다 조금 말씀드리면 네. 실적 테이블로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일단 3분기가 호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 기준으로 이제 1644억 근데 4분기도 원래 제가 그냥 한 수백억 정도만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15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물론 환율에 또 영향이 있고 환율이 또 좋으면 더 실적이 우상향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지금 제가 연말까지 LCD 패널 가격이 강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단기 실적이 굉장히 좋고 다만 내년 상반기를 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내년 실적에 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애플 물량이 그 A사 물량이 하반기에 원래 집중이 돼 있어서 요게 이제 상반기 좀 빠지면 회사의 또 실적에 타격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상반기가 좀 비수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냥 지금 밸류도 적정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된 것이 아니고 아니다. 그냥 적정 밸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이제 4분기 지금 실적에 대해서 계속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밸류가 업사이드 될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줌마들이 TV 들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번에는 미리 많이 바꾼 분들이 있어서 그죠. 네. 그래도 이제 그 TV에 저기 그 막 들고 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저기 그 저 화면이 잡히면은 사람들이 그 또 생각이 동할 수 있는데. 네. 우리도 바꿔야 되나 하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서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